농사왕 제벨맨 안녕하세요, 농사왕 제벨입니다. 먼저 토마토 나눔 이벤트에 당첨되신 10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매일 보내주신 분들은 오늘 새벽에 수확한 싱싱한 토마토가 내일 바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혹시 토마토 이벤트에 당첨이 안 됐지만 토마토를 맛보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이 계실까 해서 토마토 판매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맛있게 토마토를 땄으면 하나는 오우 다 선별 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 중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 되는 토마토를 찾아서 걸러내 주는 거예요. 소를 지나가면 토마토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선별 라인에 들어가게 되는데 스프링 틈이 점점 넓어져서 작은 크기의 토마토부터 빠져나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쭉쭉쭉쭉 토마토들이 참 이쁘죠? 선별 작업을 마치고 나면 눈앞에 토마토가 굴러다녀요. 제 토마토의 브랜드 네임은 1년감입니다. 1년감 토마토를 쓴 우리말로 1년감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토마토 먹고 싶다고 하지 마시고 아 1년감 먹고 싶다 이렇게 하세요. 토마토 따는 방법을 토마토를 심은지 토마토 나눔 이벤트 죄송합니다. 잘 선별한 토마토는 크기별로 이렇게 골고루 한 팩에 750g씩 담아줍니다. 이렇게 750g 팩 4개가 들어있어서 3kg 15,000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칫국을 마시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주문이 많이 밀려있는데 물량이 아슬아슬한 상황이라 우선 30박스만 먼저 주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로 남겨놓은 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연락처, 그리고 주문하실 박스 수량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 댓글이 지워지게 되면은 제가 30박스를 다 완판한 겁니다. 유튜브로 30박스를 다 팔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다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돈 벌자!